과일에 관한 수상한 소문. 궁합이 맞지 않는 과일이 있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화채하면 우유나 사이다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과일과 만났을 때 궁합에 맞는 선택일까? 실제 과일끼리도 궁합이 있어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람 몸도 차갑거나 뜨거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과일도 차갑거나 따뜻한 성질이 따로 있는데요. 차가운 성질의 과일인 수박, 참외, 자두, 포도 등의 과일만 섭취하면 배탈이나 설사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과일인 복숭아, 살구 등을 골고루 섞어 찬 성질을 중화시킨 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박, 참외, 포도는 함께 먹으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과일. 이 세 가지 과일을 먹을 땐 복숭아나 살구를 함께 먹어야 배탈을 예방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일 속 영양 성분의 궁합도 따져봐야 합니다.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 여름 과일, 제대로 알고 먹는 방법. 그렇다면 정준석 한의사가 추천하는 과일의 영양 궁합은? 제가 추천하는 여름 과일 궁합, 바로 수박과 복숭아입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땀을 많이 배출해서 수분과 비타민 등이 부족해지는데요. 그때 약 90%의 수분을 품고 있는 수박과 수용성 물질 펙틴이 풍부한 복숭아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져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과 복숭아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여름철 떨어진 면역력을 높여주고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과일로 주스를 만들거나 화채를 만들 때 수박과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배가 된다는 것. 여기서 잠깐! 여름 별미, 과일 화채를 만들 때 넣는 음료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렇다면 보통 시민들은 어떤 음료를 넣을까? 사이다. 사이다? 우유요. 우유? 예. 화채하면 우유나 사이다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과일과 만났을 때 궁합에 맞는 선택일까? 과일 화채를 만들 때 우유나 사이다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과일과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과일 화채에 우유를 넣을 경우 우유 속 유당의 분해가 잘 되지 않고 과일의 소화까지도 어려워지게 합니다. 또한 사이다의 경우는 사이다 200ml 한 캔에 각설탕이 약 8개 이상이 들어있을 정도로 이 당분이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과일에 정말 필요한 유효성분 흡수는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도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화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건강한 과일 화채 만드는 방법, 바로 무가당 요구르트와 탄산수, 여기에다가 식초 한 방울을 넣는 겁니다. 과일 화채에 식초를 넣는다? 과일 화채에 식초 한 방울을 넣어주면 이 화채에 들어있는 과일 속 비타민C의 파괴는 억제해주고 식초 속의 신맛이 여름철 지친 입맛을 살려주어서 여름철 떨어진 면역력까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과일 화채 만드는 방법! 무가당 요구르트와 탄산수, 그리고 식초 한 방울을 기억하라!